안녕하세요.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통현입니다. 오늘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태권도 대회에 나와 있는데요. 이 대회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여러 체육관들끼리 하는 이제 대회인데, 종목은 태권도, 품새도 있고 겨루기도 있고 단체 체조, 총판 격파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.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은 지금 한 7시 반쯤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, 제가 나갈 경기는 이제 품새인데요. 이 품새는 지금 대학 일반부가 합쳐져서 저 포함해서 지금 2명밖에 안 나왔어요. 바로 결승전입니다. 그래서 이따가 다른 친구들 하는 경기들 좀 보다가 몸 풀고 경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장님 카메라 보고. 아, 뒤 한 번만 딱 돌아봤으면 좋겠다. 오. 오전 9시부터 경기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아직 안 했어요. 오늘 경기 잘 할 수 있어요? 네. 아. 근데 저 목표가 몇 등입니까? 중국 대표 3등, 2등, 1등. 누가 야. 1등 누가 있어? 누구 저요. 1등이야? 너야? 네. 1등 뭐 있어? 1등 품새이고 무려 8.7점으로 이겼고요. 1등을 했어요 결국. 1등. 오늘 뭐 경기 했어요? 저요 품새인데 품새. 품새 몇 등 했습니까? 2등이요. 2등. 트로피 어디 있어 트로피? 아 저. 아니야. 몇 시 한다고? 5분대. 응. 3시인가 2시인가? 어때 오늘 지금 몇 등 할 것 같아? 간단하게 1등만 할게요. 아, 1등이 간단하구만. 돌려차기에 뒷발이 잘 안 틀어져요. 아 진짜 오늘은 좀 컨디션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. 자 고! 어이! 잘하고 와! 어이! 아 버리고 가노. 아. 방금 경기 끝내고 왔는데요. 2등 했습니다. 2등 하고. 아, 원래 오늘 목표가 그 이제 첫 대회 나가는 거니까 할 줄 몰라갖고. 아, 진짜 넘어지지만 말자가 목표였는데 안 넘어지고 다행히 잘 끝냈습니다. 무릎이랑 막 이렇게 좀 떨리기는 했는데 다행히 균형을 잘 잡고 안 넘어져서 어쨌든 잘 마무리돼서 좋습니다. 일단 다음 주에 또 도장 나가고 또 겨루기 연습해가지고 다음 대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